안녕하세요. 토지주택박물관 김충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금부터 아주 먼 과거 사람들이 남긴 흔적들 중에서 동글동글하게 다듬어 만든 다각면 원구라고 부르는 석기에 대해 생각해 봤었죠. 이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 구석기 시대의 수수께끼 같은 도구가 사냥돌로 쓰였을 것이다. 또 박편을 떼어내고 남은 몸돌이다. 또 다른 석기를 만들기 위한 방치돌이다. 아니다. 동물의 뼈를 부수어서 그 안에 있는 골수를 빼내먹기 위한 아주 특수한 용도의 석기다 등등의 기능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제 고고학자들의 연구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같이 들여다볼 유물도 석기입니다. 다만 이 시기는 지금부터 그다지 멀지 않은 청동기 시대에 사용된 것들입니다. 학자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지금으로부터 대략 3,500년 전쯤부터 해당합니다. 이 청동기 시대라는 말만 들으면 이 시대가 만들어진 도구가 모두 청동으로 되어진 것처럼 오해를 받는데 사실 가장 많이 남겨진 도구는 돌로 만든 것들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잘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교하기가 이를 데 없죠. 어떤 도구들은 실제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의리용이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죠. 별도끼, 달도끼, 간돌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한 재질을 공들여 가공하고 겉면에 윤이 나도록 가공하고 또 그 자체가 굉장히 묵직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사용될 때는 폼만 내려고 만들었다기보다는 실제로 사용되는 도구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이제 갈아 만든 돌도끼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선사시대라고 하면 문자로 기록된 범주 이전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가 이 선사시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처음 철기가 사용되기 시작하는 그 직전까지 주로 돌을 이용한 도구들이 만들어지고 사용됐던 시기입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주로 이제 규암이라든지 홈페스 같은 조직이 아주 치밀하고 입자가 고운 돌감이 이제 많이 사용됐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다용도의 석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즉, 한 가지 석기가 망치로도 쓰고 사냥 도구로도 쓰고 또 땅을 파는 기능도 했다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기능별로 세분화된 정교한 석기들이 만들어집니다. 앞에 강의에서 후기 구석기 시대가 되면 다른 재질의 도구들과 연결해서 쓰는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신석기 시대가 되면 이제 농경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붙박이 생활에 맞는 도구들이 세분화해서 만들어지는데 특히 날 부분만을 정교하게 갈아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건축이라든지 농경 또는 물고기잡이 또 옷감을 만드는 등의 의식주를 아주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만들고 쓰이게 됩니다. 청동기 시대가 되면 이런 석기들은 더더욱 세분화되고 각각의 기능에 맞는 도구와 또 그 도구를 만들기 위한 도구들도 발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이런 도구들의 세분화된 기능을 설명하거나 연구하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주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토기에 집중해서 토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잘 알다시피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무문토기죠. 그런데 이 무문토기만 해도 사실은 문양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문양이 있는 무문토기부터
또 특별한 문양이 나타나도록 구워진 채색토기, 그리고 아주 새빨갛게 붉은 칠을 해서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한 홍도 등 굉장히 많은 그릇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석기 자체에 대한 고민은 적었고 그 내용이 잘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고고학자들이 게을러서가 아니고 기능을 부여하고 기능에 따라서 연구를 진행해서 그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런 한계는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이런 한계를 넘어서서 석기, 특히 오늘 주제가 되는 이 돌도깨 형태를 바탕으로 어떤 기능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용감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돌도끼는 부르는 이름이 간단했어요. 순 우리말로는 간돌도끼, 한자로 쓰면 석부, 형태에 따라서는 조금 복잡하게 얘기하면 뭐 주상편인석부, 합인석부 같은 어려운 말도 씁니다. 근데 이 도구의 이름을 얘기하니 조금 재밌는 이름이 떠오릅니다. 이 도끼들을 뇌부라고 부른 조시대 학자가 있습니다. 이게 핵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재밌는 관찰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이 뇌부입니다. 말 그대로 벼락도끼라는 이름이죠. 그 이름의 사연은 그렇습니다. 분명 옛날 사람들이 썼던 흔적이 틀림없는데 여름 장마철에 천둥치고 벼락치고 난 다음날 땅이 패인 곳에서 이런 도끼가 발견됐다고 하는 거죠. 사실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지표조사라고 하는 땅을 파지 않고 땅의 겉면만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이는 이런 돌도끼를 채집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도끼는 춘천 지역에서 이제 지표에서 채집한 유물입니다. 신기하죠? 예, 여러분도 이런 선사시대 도구를 잘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유물을 발견하면 반드시 가까운 국립박물관에 발견했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아셨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돌도끼들의 용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쓰는 도구들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돌로 만든 것이라는 점과 이렇게 자루를 길게 연결하는 부분이 구멍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빼면 형태는 거의 비슷하죠.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쇠도끼는 이제 우리 집에서 장작을 펼 때 쓰는 놈인데 어떻습니까? 날이 약간 곡선을 이루면서 단면이 서로 마주보고 있죠. 자, 이 돌도끼는요. 거의 비슷하죠? 형태적 유사성으로 보면 기능도 아마 비슷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 놈은 좀 다르죠? 흔히 홈작이라고 하는 또는 턱작이라고 하는 기능을 작이라고 이제 한정해서 이름 붙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요즘 쓰는 목공 도구들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도구를 한번 볼까요? 이 작은 도구는 아주 정교한 작업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전면이 매끈하게 갈려 있고 날은 금방이라도 무언가를 이렇게 잘라낼 수 있을 만큼 날카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또 몸통에 보면 어딘가에 비끄러 맬 수 있게 홈이 나 있어요. 어때요? 이렇게 돌도끼라고 부르는 것들도 이제 저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도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돌로 만든 연장들은 만들기가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만 아마 청동시대 사람들은 특별히 도구를 만드는 그런 도구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 단단한 돌들을 아주 쉽게 갈아내고 잘 다듬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도구를 만들던 도구들이 잘 남아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돌 가운데에 매끈하고 동그란 구멍을 뚫으려면 뭔가 회전하면서 갈아내는 그런 도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방추차 같은 무게감도 있고 균일한 회전력을 내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실험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제작을 해보면 숙련된 기술자들은 적절한 재료만 주어진다면 금방 갈아서 만듭니다. 우리나라에는 암질에 이제 석영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석영이 굉장히 단단해서 이 석영가루가 섞인 모래를 숫돌에 같이 섞어서 갈면 웬만한 암석은 잘 갈립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을 통해서 보면 우선 원재료가 되는 암석을 선택한 후 두들겨 깨거나 비벼서 기본적인 형태를 다듬습니다. 그 다음은 몸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면을 잘 갈고 자루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마찰력을 높여야 되겠죠. 그렇게 마찰력을 높이는 방법이 이 쫌질을 해서 부분적으로 다시 표면을 더 거칠게 다듬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날 부분을 점점 더 고운 숫돌을 이용해서 차례로 더 곱게 더 곱게 갈아내면 이 날이 만들어지죠. 이게 완성의 끝은 아닙니다. 자루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루는 참나무와 같이 단단한 나무를 이용합니다. 이제 흔히 화렵수라고 부르는 나무들이 이런 소나무 같은 침엽수보다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화렵수를 하드우드, 침엽수를 소프트우드라고 부르죠. 이 청동시대 나무 자루가 고고학자들의 발굴 결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은 자루만 봐도 굉장히 공들여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루 부분에 도끼날의 두께에 맞는 구멍을 뚫어서 자루하고 연결을 한 그 도끼날을 또 결부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식물의 줄기를 찌거나 또는 말리거나 이렇게 가공을 해서 또는 동물의 힘줄을 말리거나 이렇게 해서 만든 끈으로 단단하게 묶습니다. 힘껏 도끼질을 해도 날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굉장히 단단히 묶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도끼가 완성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런 도구를 발굴을 통해 찾기도 하지만 또 실험적으로 이 도구를 통해서 어떤 작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결과 어느 만큼 효율성이 있는지도 연구합니다. 연천 전곡리에 있는 이제 전국 선사박물관의 연구팀이 이제 선사시대에 배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서 이 돌도끼로 직접 통나무를 베내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숙련되지 않은 청년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어냈는데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매우 날카롭게 그 기능을 했지만 숙련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앞서서 이제 이 돌도끼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심지어 배를 만드는 도구로 쓰이기도 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 기능 중에서 건축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 보기로 합니다.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땅을 파고 이 뒤에 보이는 집처럼 수열로 만든 기둥 구멍을 내고 그 기둥을 박고 그 위에 맞배지붕 형태의 지붕을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불이 나서 콜라당 타버린 선사시대 집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수수로 변해버린 나무는 시간이 오래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선사시대 집의 모양을 상상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문제는 이 나무를 다듬어서 지어진 집들이 어느 정도는 침옥, 즉 다듬기가 필요하다는 점이고 처음에 또 나무를 베어오고 껍질을 까내고 표면을 다듬어 이렇게 그 집 안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당연하게 베어내는 기능의 벌목도구, 또 껍질을 벗기고 목재의 표면을 다듬는 자귀, 어쩌면 서로 맞물려서 조립되도록 이렇게 정교하게 다듬는 끌과 같은 기능을 하는 도구들을 모두 필요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 있는 집을 한번 보시죠. 당시의 집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내에 이렇게 재현해 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면을 다듬기 위해서 또 판재도 이제 사용됐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판재를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도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이제 금속 도구가 이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판재를 켤 때는 톱으로 이렇게 켜서 만들기보다는 이런 쇠기 같은 기능을 하는 이런 돌도끼를 연속적으로 나무에 꽂아서 쪼개는 방식으로 판재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청동시대 집들은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 형태가 동그란 것부터 길쭉한 네모꼴을 갖춘 것까지 크기와 형태도 다양합니다만 어떤 형태건 나무로 건축물을 만들어 다듬는다는 것은 그것을 실현할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청동시대의 도구들 중에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돌도끼들이 각각 그 기능을 나누어 했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은 돌로 만들어진 이제 청동시대 돌도끼들을 통해서 당시의 건축행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살펴봤습니다. 흔히 선사시대의 삶을 생각하면 굉장히 원시적인 삶을 떠올려서 머리카락은 짐승처럼 풀어헤쳐지고 옷은 거의 짐승가죽만 두른 채 헐벗고 달아다닌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거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지혜나 기술은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의 극단적인 사례가 집을 건축하는 목조 건축 기술인데 목재를 베고 켜고 다듬고 연결해서 커다란 집을 한 채 지어내는 기술은 그 당시에도 매우 발달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쩌면 인류 건축 문명의 시발이 바로 이 돌도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 돌도끼를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만드는 과정, 또 쓰는 과정, 그리고 이것이 우리한테 남겨질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찾아보고 연구할 생각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